오늘 시간에는 지구와 달의 운동 이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지구와 달의 운동. 자, 지구 그리고 이제 달. 지난 시간에 우리는 뭘 봤죠? 지구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고 크기는 어떻게 구하며 달의 크기는 또 우리가 어떻게 구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치? 자, 오늘은 이제 그러면 뭐에 대해 볼 거냐? 지구랑 달이 어떠한 운동을 하는가라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구는 가만히 그대로 있나요? 아니죠. 계속 뭐 하고 있어? 그치, 자전과 공전이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더라. 근데 여전히 이제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뭘 했어? 지구는 세상의 중심이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모든 천체가 누구 중심으로? 지구 중심으로 뱅글뱅글 돌 거다라고 하는 지구 중심설. 그러니까 천동설이라는 걸 이야기하기도 했죠. 근데 뭐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이나 뭐 뉴턴이나 이런 사람들, 케플러 이런 사람 등장해가지고 아니야. 태양이 중심에 있고 그 주변 누가 돌 거야? 지구가 돌 거야. 그 지구도 스스로 자신의 자리에서 한 바퀴 도는 뭘 할 거야? 자전을 할 거야 라는 이런 주장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종교적인 이유에서든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든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증거들이 하나씩 나타나면서 아, 지구는 자전을 하는구나. 그리고 공전을 하는구나. 그리고 지구 주변에 누가 도는구나. 달이 도는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씩 밝혀지게 되었어요. 알겠죠?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러한 내용들,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 공전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 그리고 달이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거는 뭐냐면 지구의 운동, 그중에서 지구의 뭐에 대해서? 지구의 자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겁니다. 자전이라고 하는 건 뭐야? 스스로. 그치. 자기 자리에서 스스로 뭐 하는 것? 회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러면 자전을 하게 되느냐 라는 건데, 자, 지구는 자전의 방향. 지구 자전을 하죠. 지구는 어디서 어디로 자전을 하느냐?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시계 방향이라 그래요. 반시계 방향으로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의 자전 주기는 어떻게 되냐면, 지구의 자전 주기는 얼마입니까? 1일, 하루죠. 1일. 하루 동안 자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 낮과 밤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죠. 그쵸? 자, 그리고 이 1일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럼 한 시간에는 얼마씩? 그치. 약 15도씩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자전하면서 나타나는 뭐가 있겠어? 자전의 현상들이 있겠죠. 자전을 통해 이제 어떤 현상들이 그러면 나타나겠냐? 자전에 나타난 현상들. 자전에 의해서 일단 나타난 현상은 뭐가 있어? 낮과 밤이라는 게 일단 나타나죠. 태양이 있는 면을 볼 때는 낮, 태양이 없는 반대쪽을 볼 때는 밤,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아까 말한 태양의 태양과 달의 일주 운동, 태양의 일주 운동,
중에 1등. 그냥 같이 묶어서 쓸게요. 태양과 달의 일주 운동이 나타나고 하루에 한 바퀴씩 누구 주위를 지구 주위를 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 나타나는 별의 일주 운동이라는 게 나타나고 특히 이제 태양과 달 같은 경우는 방향이 어디서 가죠?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태양은 어디서 떠서? 동쪽에서 떠서 서로 지죠. 그래서 동에서 서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별의 일주 운동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라는 건데 자, 별의 일주 운동을 우리가 보자면 각 하늘에서 볼 수가 있어요. 각 하늘에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지구가 어떻게 자전을 하느냐 이거를 먼저 알아야지. 알겠습니까? 자, 우리의 푸른별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방식이에요. 지구 자전하는 방식인데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구에 있으면 뭘 중심으로? 자전축을 중심으로 지구는 뭘 한다? 자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요. 이 자전축이 있는데 그리고 이 자전축을 중심으로 지구가 회전을 하면서 여기 있는 거대한 우주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대한 우주 공간. 우리는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우주 공간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거를 천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천구. 천구라고 부르고 있고 그 천구의 자전축의 중심부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천구의 어디? 천구의 북극 라고 부르고요. 여기를 천구의 남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서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구에 이렇게 서 있다라고 한다면 내 머리 위에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내 머리 위에 있는 부분 여기를 뭐라 그래? 내 머리 꼭대기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 천정이라고 그래. 그럼 내 발 밑에 있는 요 자전축 밑에 있는 요 부분을 우리 뭐라고 하겠어? 여기는 천저라고 부르겠죠. 천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고 근데 이 천구의 북극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저 멀리 가서 보면 이제 여기 뭐가 있어? 북극성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극성은 움직여 움직이지 않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천구의 북극을 중심으로 이쪽 옆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지구의 이쪽 옆에 이제 뭐가 있어? 여기에 이제 적도가 있는 거죠. 적도. 적도선이 있어요. 알겠죠? 천구의 북극에 적도선이 있고 그러니까 중심부에 비해서 얼마쯤 길어져 있냐면 얼마쯤 길어져 있냐 약 자전축이 얼마쯤 길어져 있냐면 약 한 23.5도 정도 길어져 있습니다. 이 23.5도라고 하는 거는 어디 기준이냐면 태양의 그 공전 면 있죠. 태양을 공전하는 공전 면이 있어. 여기에 한 23.5도 정도가 기울어져 있더라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공전하면서 어떨 때는 태양의 고도가 높아지고 또 어떨 때는 태양의 고도가 낮아진 지점이 있는데 그건 조금 있다가 충분점, 추분점, 그리고 하수점과 동수점 설명을 할 때 하수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알겠죠?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자, 왜 이걸 먼저 이야기하느냐 천구의 북극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 그러면 이 천구에는 뭐가 펼쳐져 있어? 여러 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별이 어떻게 보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별들은 그러면 어떻게 보이겠느냐 각각의 하늘을 놓고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명의 하늘이가 등장합니다. 자, 뭐? 왜? 하나로도 충분한가요? 네 명... 그, 뭐? 네라니 네라니
각각을 이쪽을 각각을 방위를 찍어보니 이쪽 동 이쪽이 서 남 북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내가 밤하늘에서 별을 봐요. 지평선 이렇게 서가지고 별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별을 보는데 내가 이렇게 밤하늘 별을 이쪽 천적 이쪽 칠판 쪽을 보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이쪽이 뭐가 되냐면 동쪽이 되고 이쪽이 서쪽이 돼. 그럼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니까 방위 보면 저 하늘 쪽 요 앞쪽으로 뭐가 되겠어? 남쪽이 되겠죠. 우리가 방위 찍을 때 어떻게 찍어? 이쪽이 동 이쪽이 서 이거 남 북으로 찍잖아요. 이렇게 찍지.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동이 저쪽이니까 뒤집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방위가 이렇게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동서남북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쪽이 뭐고 동 그러니까 서 그러니까 남 이거 북입니다. 그러니까 내 뒤통수 부분이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이쪽이 북쪽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자 그러면 해양의 일지운동에 따라서 이렇게 가니까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잖아. 서에서 좀 자전하니까 별들이 마치 어디로 가는 수 있는 거야. 별들이 그리시 있는 레알리티 보고 돌아 아니 돌아 그럼 마치 별들이 어디로 가는 수 있는 거겠어? 동에서 이렇게 뜨는 것처럼 보일 거고 남쪽에서는 어떻게 돼? 요렇게 지나는 것처럼 보이겠지. 별들이. 별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그럼 동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별들이 어떻게 보여? 뜨고 있는, 요렇게 떠오르는 방향으로 이렇게 보이겠지. 그치? 남쪽은 어떻게 돼?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어떻게 돼? 이렇게 지나가는 방향이 보이게 되더라. 라는 거. 서쪽은 어떻게 돼요? 별이 이렇게 내려가지. 그럼 이제 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 이게 동서남에서의 별들의 움직임이야. 근데 북쪽 하는데 뒤통수에 있잖아. 그럼 이렇게 지금 돌고 있었어. 근데 내가 머리로 도는 별들을 벗고 뒤를 딱 돌면 어때? 이젠 방향이 바뀌죠. 아까 내 눈앞에서 이렇게 돌았던 별들이 이제 어떻게 보이는 거야?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어떻게 돌기 시작합니다. 중심에 누가 있고? 북극성이 있고 이 별들이 어떻게 돌아요? 북극성 기준으로 이렇게 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돌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러면 어떤 별을 관측을 했더니 여기 각이 몇 도가 나왔냐면 뭐 예를 들어 30도가 나왔다. 그럼 나는 몇 시간 동안 관측한 거야? 2시간. 2시간 동안 관측한 거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 남, 서 같은 경우는 각각의 위치로 도는데 북쪽만 어떻게 돈다? 어떤 방향으로? 반직의 방향으로 돌게 되다. 그건 왜 그래? 방향은 뒤집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보는 거랑 외부에서 이렇게 보는 거의 차이 때문이지. 알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현상이 이러한 현상이 누구도 밝혀냈냐면 천동설을 주장을 했던 학자들도 이런 현상은 당연히 나타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구가 자전을 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증거를 들이밀어야 이 사람들이 믿겠지. 그럼 지구가 자전을 한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가 있느냐? 지구가 자전한다는 증거. 그 증거의 첫 번째는 증거 1. 지구 자전의 증거 1. 그건 뭐가 있냐면 푸코 진자의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푸코 진자의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푸코 진자의 운동은 푸코라는 사람이 발견한 진자 운동인데 진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움직임을 진자 운동이라고 해요. 만약에 땅이 그대로 멈춰 있다면 진자는 그 자리를 그대로 왔다 갔다 하겠지.
이런 거예요. 땅이 멈춰 있다면 진자는 그 자리를 그대로 움직여야 돼. 근데 이 진자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떻게 그러면 되어 있는 거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 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회전판이 막 이쪽으로 돌아간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맨 처음 이 위치에 있을 때는 진자가 이쪽에 있었잖아. 근데 내가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돼? 회전판이 돌면 내가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지. 그럼 진자의 이동은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니까? 진자의 이쪽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게 진자가 서서히 움직이는데 처음에 내 앞에서 이게 왔다 갔다 했던 게 점점 어디로 가? 저쪽으로 이동을 하더라라는 거야. 그럼 어디에서는? 북반구에서는? 북반구에서는 진자가 어느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점점 회전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지. 남반구는? 내가 뒤집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반시계로 가겠지. 반시계로 가겠죠. 뒤집어지니까. 진작에 돌면 내가 보게 뒤집어서 보니까 반시계로 본 것처럼 보이겠죠. 알겠습니까? 남반구는 이 방이 반대더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각 위도별로 진자의 움직임이 약간 다른데, 위도별로 약간 다른데, 위도별로 보자면 고위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진자가 움직여. 그러면 땅이 어떻게 회전해요? 여기는 이렇게 회전하죠. 중위도는 이렇게 회전해요. 저희도 이렇게 회전하잖아. 그래서 진자 회전시키면 여기는 하루에 1일 몇 바퀴 돌겠어? 1일 몇 회? 하루에 이렇게 한 바퀴 돌잖아. 자전축을 중심으로. 여기가 이제 자전축이에요, 지금. 하루에 한 바퀴 돌겠지. 1일 1회 회전을 할 거야, 진자가. 근데 예를 들어 저희도 같은 경우는 진자가 따라가는 이 축을 따라서 계속 흔들흔들하면서 따라가지. 그럼 여기서는 진자가 회전을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계속 내 머리에서 진작에 왔다 갔다 하는데 내 축을 따라서 이렇게 계속 오는 거야. 날 보는데 이렇게 돌아가. 그럼 계속 내 머리에서 회전할 거 아니야. 흔들흔들만 하겠지. 회전을 해야 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회전을 하지 않아. 따라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갈수록 회전 주기는 어떻게 된다? 점점 늘어나게 되더라 라는 거. 알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러한 진자 운동이 회전이 있다는 것, 후근자의 회전이 일한다고 하는 것, 뭐다? 지구가 뭐하고 있다? 자전을 하고 있더라 라는 증거가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푸코 진자의 운동을 통해서 아, 지구가 자전을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증거가 되고, 자, 두 번째 증거. 증거 2. 자, 증거 2. 뭐가 있냐면 인공위성이 서편 현상이라는 거예요. 인공위성의 서편 현상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는 뭐냐면 또다시 등장하는 우리들의 푸른별 지구. 자주 만나죠, 우리 지구? 우리 자주 만나죠? 자, 여기서 이제 뭐 자전축을 따라서 뭘 해? 지구는 회전을 하죠. 회전을 할 때, 자, 이 지구를 중심으로 누구도 회전하고 있습니까? 모두 회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띄운 모두 회전하고 있다. 인공위성도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회전을 해요. 왜? 너무 귀엽게 생겼습니까? 왜? 인공위성 안 같아? 멀리 보면 파리처럼 보일 수도 있지. 자, 이게 이제 적도선이에요. 적도선의 관계로 이제 내가 이제 여기 처음에 여기 서 있었어. 그럼 인공위성 내 머리, 내 오른쪽에 있겠지. 근데 이제 내가 점점 자전함에 따라서 인공위성이 계속 이제 회전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인공위성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어디로 가? 내 왼편으로 이렇게 가잖아. 내가 보기에 인공위성 처음엔 이쪽에 있었는데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 내가 보는 위치가 점점 어떻게 돼요? 이동을 하지. 그치? 인공위성은 그냥 지 궤도 계속 돌고 있을 뿐이야. 근데 내가 보기에 인공위성이 점점 어느 쪽으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 내가 어디서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뭘 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두 번째 증거인 인공위성의 사편 현상. 자, 세 번째는 증거 3. 자, 이거는 뭐냐면 코리올리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 코리올리 효과. 우리 윤서 좋아하는 코리올리 포스. 코리올리 포스 뭐라 그래요? 전향력이라고 해요. 전향력인데, 자, 전향력이 뭐냐면 또 지구. 우리를 푸른별 지구. 자주자주 등장하는 지구. 저희도, 중위도, 고위도 이렇게 나눠보자면. 나눠보자면, 자, 어떤 의미냐면 코리올리 효과라고 하는 건 지구가 어디서 어디로 자전한다.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자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상의 힘이 작용을 하는데, 어떤 물체가 이동을 할 때, 물체가 이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해. 수직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렇게 날아오겠지. 혹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힘을 받으니까 어느 쪽으로, 어느 쪽으로 작용하는 거냐면, 자, 힘을 받아. 그러면 내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려고 돼? 해. 어느 쪽으로? 힘을 받는 쪽으로 이동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반대편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야. 이렇게 있는데 지면이 이렇게 가니까 내 반대편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하는 거지. 어떻게 되냐면 북반구 같은 경우는 진행방향이 어느 쪽? 오른쪽으로 힘을 받게 되고, 오른쪽으로 힘을 받게 되고, 남반구는 왼쪽으로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즉 어떻게 되는 거냐면, 비행기 타고 이동을 하는데 힘을 어디로 받아? 오른쪽으로 받으니까 어디로 꺾여? 힘을 어쪽, 왼쪽으로 꺾여, 오른쪽으로 꺾이는 거야. 이렇게 이쪽으로 꺾여. 여기는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 어느 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겠지. 오른쪽 힘을. 여기는 어떻게 받아요? 네. 방향에 왼쪽으로 힘을 받지. 왼쪽, 왼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어느 쪽? 이렇게 힘을 받고, 여기도 진행방향이 왼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이렇게 힘을 받는 거야. 알겠어요? 진행방향에 남반구는 어느 쪽? 왼쪽. 북반구는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힘을 받게 되는 거지. 자, 이러한 전향력 때문에, 근데 이게 보이려면은 꽤 이제 규모가 커야 될 거야. 지구 규모에서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구의 대순환도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요? 지구의 대순환도. 원래라면 여기가 이제 고기압. 여기가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여기가 저, 고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그냥 일자로 불어야 돼. 일자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 이 진행방향이 어느 쪽으로 꺾이니까? 오른쪽으로 꺾이니까 바람이 어떻게 불어? 이렇게 불죠. 북동무역이 만들어지고, 여기도 이제 위로 이제 꺾이는데 오른쪽 방향으로 꺾이죠. 편서풍이 생기고, 여기 이제 내려오면서 극동풍이 만들어지잖아요. 여기도 어떻게 돼? 진행방향이 왼쪽으로 꺾이니까 무슨 바람? 남동무역풍. 여기도 진행방향이 왼쪽으로 꺾이니까 무슨 바람? 편서풍이 불고, 여기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극동풍 불잖아. 그래서 이러한 뭐가 나타난다? 대기 대순환이라고 하는 게 뭐에 의해서? 이 코리올리 효과, 전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지구가 뭘 하고 있다? 지구가 뭐 하고 있다? 자전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어요. 간단하죠? 이렇게. 어렵지 않죠? 이게 뭐다?
지구의 자전입니다. 이제 그 다음 지구의 공전 넘어갈게요. 지웁니다. 지웁니다. 다 지울 건데. 아, 다 했어? 오, 카메라 엄청 좋은가 보다. 짱인데? 이 소단에서 이 짓거리를 세 번을 해야 돼, 총. 이 짓거리를 총 세 번을 해야 돼. 왜냐면, 자전 한 번, 공전 한 번, 그 다음에 다리 운동 한 번,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쓸 게 많아. 그만큼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많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뭐예요? 지구의 뭐다? 지구의 공전입니다. 자, 자전과 마찬가지로 공전도 이제 지구에서 일하는 현상입니다. 공전은 뭘 중심으로? 중심 천체를 기준으로. 자전이 자기 자리에서 일하는 거였다면 이거는 중심천체를 기준으로 뭐 하는 거다? 회전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중심천체를 기준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데, 자, 지구의 공전은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냐? 지구 공전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 이거 역시 어디서 어디? 서에서 동으로 공전을 합니다. 방향은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이고요.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지구 공전의 주기는? 지구 공전의 주기는 어떻게 돼? 얼마입니까? 그치. 365일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1일. 하루 동안에 몇 도씩? 1도 정도 이동을 하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매일매일 이동하게 되고, 이를 통해 나타나는 뭐가 있어? 현상들이 있어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 태양의 연주운동. 태양의 연주운동이 나타나죠. 연주운동이니까 뭐야? 태양이 이렇게 뺑글뺑글 돌면서 너 악기를 치면서 가는 거지. 그렇죠. 연주. 아까 일주 운동이었죠. 일주는 하루 동안에 달리는 거였다면 연주 운동은 1년 동안 달리는 거다. 자, 그래서 미안해. 어디서 어디? 서에서 동으로 연주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별의 연주 운동이 있습니다. 이거는 방향이 어디서 어디냐? 이거는 동에서 서예요. 서로 나타납니다. 또 뭐가 있어? 일어날까? 태양의 뭐가 바뀌냐면 태양의 남중고도가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뭐가 나타나냐면 계절 변화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이. 그러면 왜 이러한 특성이 있느냐? 특히 남중고도의 변화와 계절 변화는 뭐 때문에 나타나냐면 자전 축의 기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돼요. 자전 축의 기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지구는 뭘 중심으로 돌아? 태양을 중심으로 돌죠. 태양을 중심으로 뭘 한다? 공전을 하게 됩니다. 자,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기 때문에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 지구가 공전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한번 볼게요.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이제 공전을 하는데, 지구 I'm us
and us. 지구. 얘도 지구. 얘도 지구. 다 지구입니다. 그때 자전축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서 2선 정도 기울어져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때, 기울어져 있을 때 각각의 적도선을 표시를 해본다면 적도선 어떻게 돼? 여기가 적도선, 얘가 적도선, 얘가 적도선, 얘가 적도선이죠. 그때 태양빛이 도달하는 위치를 보자면, 자 지금 현재 여기는 어디를 비추고 있어? 어디를 비추고 있습니까? 적도선 아래에요. 어디를 비추고 있어요? 그치, 여기는 지금 남반구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남반구를 비추고 있고요. 그다음 여기는 어디를 비추냐면 딱 여기 중앙으로 딱 와요. 이럴 경우에 딱 중앙으로. 뒤편이니까 안 보이겠지만 반대편 중앙에 위치해 있고, 여기는 지금 어디를 비추고 있어요? 그치, 북반구를 비추고 있습니다. 각각의 계절이 어떻게 되느냐, 각각의 계절이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지금 책에는 자전축이 좀 기울어져 있죠. 자, 남반구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자 지금 북반구는 좀 열을 많이 받아 안 받아? 많이 안 받지. 북반구는 별로 안 받죠. 태양 도도가 낮아요. 이때는 어디냐면 겨울이야. 겨울, 겨울. 여기는 어디예요? 여름입니다. 여기는 뭐겠어요? 가을이죠, 가을. 여기는 봄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 더 재밌는 걸 알려주자면, 이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지점을, 여기를, 근일점이라고 해요, 근일점. 태양이랑 가장 가까운 지점이에요.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원일점이에요. 태양이랑 가장 멀 때를 원일점. 근데 보니까 태양이랑 가까운 게 겨울이고 태양이랑 먼 데 여름이지. 자연식 뒤집어진다면 여기가 여름이 되거든요. 근데 근일점이 여름이면 겁나 더워지겠지. 여기가 뒤집어지면 겨울인데 원일점이야. 겁나 추워지겠죠. 이게 세차운동이라고 그래요. 세차운동. 자연식이 크크크 뛰는 거. 세차운동이 일어나면 이제 우리는 점점 더 추운 겨울, 더 뜨거운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환상적이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겨울일 때 남반구는 뭐예요? 여름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마스 몇 월이에요? 12월. 12월인데 여기는 산타가 뭐예요? 튜브 끼고 헤엄치고 다니죠. 여기 산타는 수영복 입고 이제 선물 나눠주십니다. 우리 산타는 어때? 썰매 타고 다니시잖아. 여기는 뭐 타고? 수상복은 수상스키 타고 촥촥촥 이렇게 나눠주죠. 느낌이 색다르죠? 남반구의 산타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고, 자 그러면 여기는 남반구니까 태양의 고도가 높겠어 낮겠어? 태양 고도가 낮아지겠지. 낮아집니다. 여기는 태양 고도가 1년 중에 가장 높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어느 부분, 여기가 뭐냐면 그럼 동지점이거든요. 동지점. 1년 중에 뭐가 가장 긴? 밤이 가장 긴. 그래서 귀신을 쫓기 위해서 우리나라 뭐 먹어? 팥죽 먹죠, 팥죽. 여기는 뭐냐면 춘분점이다, 춘분점. 자, 저쪽 여름에는 이제 뭐가 되냐면 여기는 하지점. 여기는 추분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 계절 변화가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태양의 고도 변화인데, 태양의 고도 변화인데, 태양의 고도는 그럼 어떻게 바뀌느냐? 자,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중위도 지역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중위도 지역인데, 중위도 지역에서 자 보면은 이쪽이 이제 북점, 이쪽이 남점이라고 할 때 이렇게 경계를 나누면 이쪽이 이제 동점, 여기가 서점이 되는 거죠. 남중고도는 어떻게 바뀌느냐? 태양의 남중고도는 어떻게 바뀌느냐? 자,
우리가 여름엔 어때요? 북반구 쪽에 있으니까 태양의 고도가 높아 낮아. 태양의 고도가 높아 낮아. 높죠? 태양도 높지. 어떻게 태양이 뜨냐면 태양이 요렇게 떠가지고 요렇게 집니다. 아예 너무 왔다. 그래서 요렇게 져요. 태양이 요렇게 떠. 이 고도를 가장, 그러니까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은 이 지점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하지라고 해요. 하지, 사지. 좀 더 북점쪽으로 태양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지 때 어떻게 되냐? 동점을 넘어서서 요렇게 갑니다. 이때가 동지. 태양 고도 어디 높아? 하지가 높지. 하지가 높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 동지에서 하지로 갈수록 태양 고도 높아지죠. 중간에 이제 뭘 지나고? 충분점을 지나고. 그래서 이제 하지를 거치고 동지로 올 때는 어때? 태양 고도가 점점 낮아지지. 우리 그 학교에 있으면 여름에는 창가 쪽이 아닌 애들만 햇빛이 이렇게 비쳐요. 근데 겨울 되면 안쪽까지 햇빛이 쫙 들어옵니다. 왜 그래? 태양 고도가 낮아지면서 그림자가 길어져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뜨겁고 그림자가 짧은데 겨울에는 그림자가 길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게 바로 뭐 때문에?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눈을 뜨시죠. 아가씨 뭘 했다고 졸립니까? 아직 뭐 하지도 않았고 알겠습니까?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계절 변화, 남중고도 변화 같고 다음은 태양의 연주 운동인데 태양의 연주 운동이에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각각의 계절의 태양의 위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지구를 놓고 한번 보는 거예요. 지구를 놓고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지구를 이렇게 딱 놓고 볼 때, 자, 봄에는 태양이 어디에 있어? 지구 밑에 있죠. 봄에는 태양이 지구 밑에 있죠. 그 다음에 봄을 쭉 거치면서 태양이 이제 어디로 이동해? 네,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죠. 이렇게 이동하지. 여기서 이제 추분으로 넘어가면 어때? 태양이 점점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지구가 이렇게 가는데 태양이 마치 어느 쪽으로 이렇게 이동한 것처럼 보일 거야. 그치? 그리고 나서 동지가 되면 또 어때요? 이렇게 와서 태양이 이리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지. 다시 또 봄이 되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마치 어느 방향으로 지구가 공전하는 서에서 동으로 지금 회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잖아. 이게 뭐예요? 태양의 연주운동이잖아. 근데 이 태양의 연주운동 일어날 때 이 태양의 가는 길, 지구의 공전 궤도인데 이 궤도를 뒤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개의 별자리들이 있게 됩니다. 우린 이 별자리들을 뭐라 그래? 황도 12궁이라고 하죠. 별자리 궁자. 황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태양의 길인데 그 뒤에 뭐가 있어? 별자리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지구가 회전을 하면서 마치 태양이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지구의 공전 궤도면을 따라 12개의 별자리들이 나타나게 되더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황도 12궁이라고 하더라. 우리 별자리점 있잖아요. 뭘로 하는 거지? 뭘로 하는 거죠?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볼 수 있는 기간인데.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 황도 12궁이 그러면 어떻게 보이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여기가 무슨 계절이에요? 이게 무슨 계절이야? 여름이죠, 여름. 지구 이쪽에서 태양 이쪽에 보는 거예요. 이때 여름이야. 그럼 이때가 어떤 계절? 예를 들어서 한 7, 8월 정도라고 칩시다. 6, 7, 8 이 정도 되면은 태양이 있는 6, 7, 8 계절의 별자리, 이별자리 볼 수 있어, 없어?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왜 안 보여? 낮이잖아. 그럼 어떤 게 잘 보여? 여기 있는 별자리. 얘가 만약에 7월이라면 몇 월 별자리? 1월 별자리가 가장 잘 보이겠지. 6개월 차이가 나는 별자리가 가장 잘 보이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계절의 별자리가 아니라 6개월 정도 뒤에 있거나 앞에 있는 별자리를 좀 더 자세히 잘 볼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게 황도 12궁의 특징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자, 해양을 중심으로 이제 누가 돌아?
누가 공존합니까? 지구가 뭘 해요? 공존을 하죠. 지구의 공전 궤도가 이렇게 있을 때 지구가 어디서 어디로? 이렇게 공전을 합니다 라고 할 때 어떤 특정 별이 있어. 어떤 특정 별이 있으면 자, 지구가 이쪽에 있을 때는 별이 어디서 보여? 지평면은 지평선이 있다면 별 기준 여기서 이렇게 별이 보이겠지. 여기서 보면 좀 더 올라오겠지. 여기서 보면 더 올라오겠지. 여기서 보면 일로 갔겠지. 여기서 보면 일로 가죠. 여기서 보면 어디로? 일로 가지. 별이 어디서 어디로 점점 이동해? 동에서 서방향으로 점점 이동하죠. 그래서 별의 연주운동은 어디서 왔다? 동에서 서로 이동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지구가 공전을 하기 때문에 지구도 이제 뭐가 있어? 공전의 증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증거 하고 많은 증거 중에 우리는 딱 하나만 봅니다. 중등 기준에서는 딱 하나만 봐도 돼. 고등으로 가야 세 가지를 다 볼 수가 있는데 지구 공전의 증거는 뭐가 있냐? 뭐가 있을까? 공전의 증거 아직 안 배웠지만 뭐가 있냐면 별의 연주 시차라는 게 있어요. 별의 연주 시차라는 게 있어. 이거는 7단 가서 배울 텐데 별의 연주 시차가 뭐냐? 이건 좀 간단히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이렇게 있어. 그냥 이렇게 있고 그 주변 누가 돌아? 지구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 이렇게 돌아요. 지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있겠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특정 별을 관측을 합니다. 특정 별을 관측을 하면 내가 여기서 바라보는 별의 위치랑 여기서 바라보는 별의 위치가 같을까 다를까? 달라 보일 거 아니야? 우리가 이제 눈을 한쪽 눈 감고 본 다음에 이렇게 뚝뚝뚝뚝 왔다 갔다 하면 어때? 손가락이 왔다 갔다 하죠? 그렇듯이 뭐가 발생한다? 시차라고 하는 게 발생한다. 우리 우범질 시차 들어봤습니까? 나 안 들어봐서 몰라. 시차 발생하는데 그 시차 왜 발생해? 지구가 연주운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절반 시차의 절반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연주시차라고 합니다. 이 연주시차가 뭐한다? 나타나더라 라는 거야. 멀리 가까이 있는 별씩 연주시차는 크겠어 작겠어? 아무래도 각이 커지겠죠. 멀리 있으면 연주시차는 어떻게 돼? 작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북극성 같은 경우에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너무 멀리 있어서 연주시차가 0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박혀있는 것처럼 보여.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연주시차를 이용해서 이제 모두 측정할 수 있고 나중에는 거리 측정도 가능해집니다. 알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이 있겠더라 라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달의 운동을 볼 거예요. 달의 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의 운동 보자고 지웁니다. 빨리 시간이었어. 왜 어쩌라고. 힘내요.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줄게. 됐죠? 왜?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 있어요? 너무 졸려. 안 해? 나 끝까지 할 거야. 끝까지 할게. 자, 이제 달의 운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봅시다, 짧게. 짧고 간단하게 보면 금방 끝날 거야. 알겠죠? 자, 마지막! 달의 운동. 달의 운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뭐지? 아니야. 시간 충분할 거예요. 달의 운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엔 누구 주위를
지구 주위를 공전을 하지. 지구 주위를 공전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자전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달의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냐,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 텐데, 먼저 볼 건 달의 공전이에요. 달의 공전을 일단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이쪽에 이제 뭐가 있고, 태양이 이렇게 있어요. 태양이 이렇게 있고, 자,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누가 도냐면 달이 이렇게 뱅글뱅글 돕니다. 그때 이제 각각의 달의 위치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도 달, 여기도 달, 여기도 달, 여기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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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달, 생방같이 둥근 달, 어디 어디 떠났나, 남산 위에 떴지. 어쨌든 달.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와? 태양빛이 이렇게 뿅뿅뿅 오겠죠. 달이 이제 지구 주위를 공전을 하는데, 자, 그 전에 이제 달의 공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달의 공전 주기. 달의 공전 주기는 공식적으로 얼마냐? 공식적으로 얼마냐면 달의 공전은 27.3일이에요. 이게 실제 공전 주기야. 실제 공전 주기. 실제 공전 주기인데, 우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뒤에가 가겠지만, 탕성월이라고 해요. 근데, 달이 공전하는 동안 지구도 뭘 해? 태양 주위를 공전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달의 공전 주기가 약간 틀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29.5일처럼 보여.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상마월이라고 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이따 설명을 하겠고, 달의 공전 방향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공전 방향은 얼마쯤 되냐? 아니, 어떻게 하면 서에서 동으로 공전합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 반시계 방향. 알겠죠? 그리고 매일매일 달은 지구 서에서 동으로 공전하니까 매일 얼마씩? 매일 13도 정도 이동을 해요. 매일 13도 정도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얼마씩? 50분씩 늦게 뜹니다. 360도를 돌기 때문에 13도 정도씩 이동을 해요. 그러게 되면 여기다 30 곱하면 얼마? 360이잖아. 30 곱하면 360이지. 그러니까 하루에 50분씩 조금씩 늦게 뜨는 경향들이 있다. 이걸 다 합하면 24시간 돼서 달은 다시 원래 위치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지. 이게 달의 공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달이 공전을 하면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태양빛이 이렇게 와. 태양빛이 오니까 달의 모양이 생길 거 아니에요. 달의 모양이, 달의 모양을 보면, 여기는 지금 어때? 달의 반대편. 태양면이 밝아지지. 그러니까, 지구에서 달을 볼 수 있는 건 태양빛을 반사를 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여? 안 보이겠지. 보이지 않아, 달이. 보이지 않아. 여기는 어떻게 보여? 요 끝에가 살짝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 끝자락에 살짝 걸쳐있는 어떠한 형태로? 새색시 눈썹, 초승달이라고 하죠? 여기는 설마 어떻게 보여? 반. 여기는 요렇게 되고 요렇게 보이겠지. 여기는 달달 무슨 달? 윤서열 보름달. 이렇게 되고 여기는 요렇게 돼서 요렇게. 여기는 이쪽 절반이 보이겠죠? 보이는 이유는 좌우 뒤집어지니까 이쪽이 밝아지는 거지. 그치? 빛을 받는 쪽은 이쪽이지만 내가 좌우 뒤집어 바뀌니까 이쪽을 보게 되고, 여기는 어떻게 보여?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지. 각각의 명칭을 우리 뭐라 그래요? 여기를 삭, 여기를 초승이라고 해요. 초승. 삭, 초승. 여기는 상현.
여기는 몰라. 여기는 망. 보름이라 그래요. 여기는 하늘. 여기는 금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달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건 뭐 때문에? 지구와 태양의 위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달의 위치에 따라서 보이는 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한 달 30일 정도 기준으로 돌잖아요. 그래서 뭐 1, 2일 같은 경우는 4, 보름달은 15일, 여기는 한 7, 8일 정도, 여기는 21일, 22일 정도에 보이게 되겠지. 여기는 3, 4일, 여기는 한 20, 한 6, 7일, 7, 8일 정도에 이제 보이게 되는 게 이 달들이더라 라는 건데, 달은 언제나 지구상에서 언제 떠? 물론 밤에는 뜨는데 낮에도 떠. 단지 낮에 뜰 때는 보이지 않겠지. 이럴 때 이 위치에 있으면 어느 뭐라 태양이랑 똑같은 시간을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억할 건 뭐냐면, 뜨는 시각과 지는 시각, 그 다음에 남중 시각, 관측 시각이라는 거예요. 관측 시각.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자면, 볼 수 있도록 하자면, 자, 사, 초승, 상연, 망, 하현, 금음,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될 때, 자, 뜨는 시각과 지는 시각과 남중 시각과 그 다음에 관측 시각 그때의 위치 이렇게 여기가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사 같은 경우는 누구랑 똑같아? 태양이랑 똑같지? 그럼 몇 시에 떠서? 06시에 떠서 언제 지겠어? 12시간 동안 떠 있을 거 아니야. 하루의 절반이니까. 언제 져요? 18시. 남중은 언제 할까? 중간 위치입니다. 남쪽 하늘에 걸쳐있는 걸 남중시각이에요. 6과 18의 절반은 12지. 근데 관측시간이 4는 있어 없어? 왜냐면 태양 떠 있는 동안에 못 보니까. 태양이 있는 시각에는 못 보죠. 그러니까 여기는 관측시간이 없어. 이상이 없겠죠? 초승은 언제? 몇 도 차이에요? 13. 13도예요? 45도 차이가 나죠. 45도. 그러면 몇 시간이야? 한 3시간 정도 되는 거야. 하루 기준으로 하자면. 몇 시에 떠? 09시에 뜨지. 지는 시간은 얼마야? 21시겠죠. 남중 시간 그럼 차이니까 얼마야? 15시일 테고. 관측 시간은 언제? 태양 지고 나서 관측이 될 거 아니야. 태양 언제죠? 18시죠. 18시부터 언제까지? 21시간이 볼 수 있고, 어느 쪽 하늘에서? 서쪽 하늘에서 볼 수가 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상향은 3시간 또 지나잖아. 12시에 떠서 언제? 24시에 질 거고, 남중 시각은 18시일 거고. 그럼 태양 져야 보이니까 18시부터 언제까지? 24시까지 볼 수 있겠죠. 위치는 어디? 남쪽에서부터 어디까지? 서쪽까지. 이렇게 관측이 가능하더라라는 거죠. 망은 언제 떠? 6시간 지났으니까 24시. 떠, 아니, 24시가 아니죠. 언제 떠? 18시에 떠서 몇 시에? 06시에 지잖아. 봤더니 태양이랑 정반대지. 어때? 남중 시각은 언제예요, 지금? 몇 시에 남중해? 24시에 남중할 거고. 관측 시각은 18시부터 06시까지.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서 어디까지? 서쪽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뭐다? 망이다. 하얀은 언제 떠요? 6시간도 지났잖아. 몇 시? 24시에 뜨겠죠. 그래서 12시에 집니다. 남중 시간 언제예요? 언제 남중해? 06시에 남중합니다. 06시에. 그쵸? 그럼 관측 시간은 언제야? 떠있을 때 볼 수 있는데 태양 뜨면 못 보잖아. 06시까지. 어디서? 동쪽에서 어디까지? 남쪽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난 금은 언제 뜨겠어? 03시에 뜨죠. 언제죠? 언제 뜰까? 3시 15시에 지겠지. 12시간이니까 남중시각은 09시겠죠.
그치, 6시간 지났으니까. 볼 수 있는 시각은 0.35부터 언제까지? 0.60까지. 어느 쪽? 동쪽 하늘에서 뭐 하더라? 관측이 가능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간을 여러분이란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왜 그러면 달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고 공전 주기를 이렇게 가지느냐? 공전이 이렇게 가지느냐? 태양이 이렇게 있을 때 태양이 있으면 그 주변 누가 돌아? 지구가 공전을 하겠지. 그래, 공전합니다. 그 지구가 공전을 할 때, 공전한단 말이야. 그럴 때 달도 뭐해? 지구 주위 공전하잖아. 이렇게 되는데, 자, 어떻게 되냐면 달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놓여있는 이 지점, 저 멀리 있는 어떤 특정 별이 있어요. 워낙 멀리 있는 별이기 때문에 이 별이 어떻게 되냐면 동이나 라인상에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럼 실제적으로 여기서 달이 다시 위치하면 이게 지금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바퀴 돈 거지. 이게 며칠? 27.3일이라고. 기준이 누가 되냐면 저 멀리 있는 별이 됩니다. 이별, 이별은 같은 별이에요. 워낙 멀리 있으니까 그냥 일직선상으로 놓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와 달과 이 항성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 이거를 뭐라 그래? 항성머리라고 해. 근데 이때 달의 위상은 뭘까? 망이겠지. 보름이겠죠. 근데 여기도 보름인가요? 보름은 언제 돼? 여기서 다시 보름이 됩니다. 그럼 왜 이 기간 차이가 생기는 거야? 2.2일 차이가 생기는 거야. 그렇지. 지구도 뭐 하니까? 지구도 공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만부터 어디까지? 다시 만까지 걸친 이 기간이 얼마나? 2.1 더해서 29.5일이다. 그래서 그 음력은 뭘로 세? 29.5일 상망월로 세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달의 특징은 또 뭐가 있느냐?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같아요.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같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 자전도 서에서 머무랍니다. 달은. 그러다 보니까 지구 주변을 누가 돌 때? 달이 돌 때 어떤 특성이 나타나냐면 달의 한 면만 우리가 볼 수가 있지. 달의 한 면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깃발이 지어 바뀌었네요. 이렇게 되지? 이렇게 읽기 봐야지. 오케이? 됐죠? 그러니까 달의 한 면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 27.3일로 동일합니다. 달은 맨날 절구방을 찍고 있는 이 부분밖에 안 보이잖아. 달이 뒤면 보기 힘들죠. 쏴서 봐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러한 달의 자전과 공전 등을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뭐가 나타나냐면 조석 현상이 일어나요. 달이 뭐하기 때문에 공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때문에? 달의 인력 때문에 나타나. 조석현상이 뭐야? 밀물과 썰물이죠. 밀물과 썰물 때문에, 아니, 달의 인력 때문에 밀물과 썰물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어느 기간? 사기나 마음일 때는 이 현상이 두드러져. 조수 간만차가 되게 크게 나타나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사리라고. 사리. 거기에 반해 상현이나 하현일 때는 이게 약하게 나타나. 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의 자전, 공전 때문에 사리와 조금이라고 하는 조석현상도 일어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진도 앞바다가 보면 진도에 바닥길이 쫙 열려요. 그게 왜 그래? 이 간조와 만조 때문에 생기는 거지. 하루에 두 번씩 나타납니다.
밀물 삶은. 알겠죠? 이런 현상까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더라. 알겠죠? 그래서 지구의 운동, 자전공전과 달의 운동, 자전공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원래는 일식과 월식도 알아봐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패스.